당신이 나를 속일 줄은 진정으로 몰랐다. 아무도 없다는 외로운 몸이라는 당신에게는 부모님과 어여쁜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다죠.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러워요. 모두가 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었는데 새삼스레 이런 말을 해서 떠나는 그 마음을 산란시켜줄 것이야 무엇이 있단 말이야. 여보, 어서 일어나세요. 떠나실 준비를 하셔야지요. 일어나야겠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까?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형설의 공을 마치고 금이 환영하는 오늘이 아닙니까? 그리우는 고향 하늘 밑에는 다정하신 부모님과 또 예쁜 아가씨가 당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가셔야죠. 부모님의 곁으로, 아니 어여쁜 아가씨의 품 안으로 어서 가셔야 합니다. 단심이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졸업을 했으니 잠시 다녀온다는 그것뿐이지 5-6년 동안 홍등 아래서 웃음을 팔며 나의 학비를 내준 단심의 은혜를 저버릴 이처리겠소? 왜 그런 말을 해서 떠나는 내 마음을 더 괴롭혀줄 것이 무엇이오? 아니에요. 이렇게 웃고 있지 않아요. 어서 가셔야죠. 단심, 한마디만 믿어줘. 고향에 있다는 그 여자는 부모님이 정했을 뿐 내 본의가 아니라는 것. 나는 반드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겠어. 믿어줘. 네, 믿겠어요. 당신을 믿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 그럼 몸 조심하고 부디 잘 있어. 네.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이철수.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가는 전원에 님도 가고 노래도 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련으로 옷을 입은 이 탄습이 뿐이로구. 청로에서 청로로, 술집에서 술집으로, 끝없이 흘러다니는 임재 없는 이 몸이 내 가슴속에 쌓인 진정을 다 바쳐서 믿을 곳이 그 어디이냐. 천년이나 살듯이 굳게 맺었던 그 언약도 떠나가면 이렇게도 허무한 것이든가. 이철씨, 당신이 형설의 공을 마치고 금이 환향하시는 날이면 이 몸도 그 컴컴한 윤락의 길을 벗어나서 당신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영위할 줄 알고 얼마나 당신의 성공을 빌어왔던 이 탄심이었던가. 그러한 이 몸만 홀로 남겨놓고
당신 혼자서 훨훨히 떠나가시고 마시는 거. 배도 점점 몰아가는 거. 배 지나간 바다 위에는 연기나 남았거니와 이철씨, 그대가 지나간 이 가슴 속에는 그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나요? 이철씨, 부디 안녕히 가시옵소서. 그리운 부모님과 귀여운 아가씨의 손목을 잡고 마음껏 만복을 누리실 때 행이나 틈이 계시거든 이 이역하늘 쓸쓸한 항구에서 당신을 못 잊어 목매어 우는 이 탄심이가 있다는 것이나 잊지 말아주세요. 이틀. 녹양이 천만산들 가는 춘풍 메어두며 타마 봉접인들 지는 꽃 어이한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하느님을 어이하랴. 예, 다 잊어버려. 몸을 망쳐가며 생각해봐도 이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꿈이야. 잊어버려. 영숙아, 정이란 이렇게도 모진 거냐? 뼛속마다 스며드는 그이의 생각을 마약의 힘으로라 잊어볼까 했더니 아편에 몽롱한 그 세계에도 그이의 생각만은 아슬할 줄은 모르는구나. 아예 자꾸 이러면 몸만 더 약해진다. 본연히 남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문소리만 나면 행여 그이가 오시는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 아예 예예 부질없다. 아휴, 나마저 이러고 있구나. 오늘은 주인 마누라가 전 예병을 부리겠다. 둘씩이나 병원에 입원한 줄 알겠어. 참, 그리고 나한테 다니던 김주사가 내게 큰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면 내 이따 가지고 올게. 어서 가봐라. 저 박 선생님, 탄심이를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아, 원망스러운 놈의 저 고동소리. 가는 배 오는 배는 수없이도 드나들건만 기다리는 그이들 태운 배는 여영 올 줄 모르는구나. 탄심이 돌아오기는 언제 돌아온단 말이오? 그러니까 어디 병이 낫겠소? 아니에요, 내 병은 낫지 않아요. 이 병이 아마 나의 마지막 운명을 지어줄라나 봐요. 탄심이도 청춘이니 모든 것을 잊으란 말은 무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 하나만이 아니지 않소? 사랑이란 하나의 꿈이요, 꿈은 가는 거요. 탄심에게는 좀 가혹한 일이나 이 신문을 보. 여기 신랑 신부의 사진이라고 그 아래 의학박사 이철씨라고 이름이 쓰여 있지 않소? 네. 신부는 근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혼여행이 끝나는 대로 인천에다가 신축한 이 내과를 개업한다고. 아니, 이철 씨가요? 어디요? 신부가 참 어여쁘게 생겼군요. 오빠, 이렇게 허무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강산도 변하거든. 허물며 사람의 마음이라. 이철씨, 그렇던가요? 이 탄심은 반신반의의 하염없는 희망 속에 그래도 설마설마 하고 당신을 기다렸어요. 오빠, 가엾은 년의 신세죠.
아무 철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동서남북으로 흘러다니다가 결국은 이 이억쓸쓸한 여창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가엾은 이모. 떠나가신 이후에 한 장의 소식조차 없는 무정한 양반. 그러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이모. 아빠, 내 청춘은 곱게 바쳤군. 단심이, 진정하오. 단심이. 오빠,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 같은 년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없어. 단심이 결심 하나로 얼마든지 갱생할 수 있지.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 다음 귀국선 편으로 갑시다. 가지요. 제 병은 약으로 날 병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철수 부럽지 않게 떳떳이 살아보겠어요. 그렇지만 알겠어. 오빠, 돈이 필요하지. 단심이 여기 있어. 이 돈만 가지고는 내 몸을 그 마구리에서 빼낼 수는 없어요. 단심아, 병이 낫고 개죽음만 면할 수 있다면 돈은 여기 있다. 아니, 그 돈은? 김주사가 큰 선물을 가져온다더니 내 몸값으로 돈이 20만 원을 가지고 왔더구나. 영수가, 아니 그럼 넌? 단심아, 부디 나가걸랑 우리네 아름답고 깨끗한 정리를 이 세상에 널리 알려나다오. 영수가, 단심아. 선생님, 그럼 이 길로 이철실 댁을 찾아가 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으니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심이를 인선으로 데려온 것이 잘못인가 봐요. 그렇게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더니만 이철실을 지척에 두고 못 만나는 안타까움에 반실성한 사람 같더니 내가 잠시 잠든 사이에 그만. 선생님, 한 달이 넘도록 찾을 길이 없으니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요? 설마 죽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라 혹시 또 아편 같은 것이나 몸에 대지 않았는지. 하여간 이철씨 댁도 가까웠으니 들어가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마침 이철씨가 저기. 오, 이 박사 안녕하십니까? 누구시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이 선생님, 저도 몰라보시겠어요? 아니, 영숙 씨가 언제? 2개월 전에 귀국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시 단심의 행방을 아시는가 해서. 네? 단심이요? 아니, 언제 단심이가 나왔던가요? 네, 박 선생님의 호의로 전번 귀국선 편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도둑잡아! 도둑이야! 네가 도망가면 어디로 갈 테냐?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리. 그 바로 전현이야. 그 전번에 병원에서 구두로 훔쳐갔느니 바로 전현이란 말이야. 이런 이 아편지 이거 틀려라.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리. 아편지? 아니, 밖에서 이게 무슨 소릴까? 단심이! 단심이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요? 단심이는 죽고 없습니다. 단심이, 나요, 이철이요. 이철씨가 누구시던가요?
내게는 아무 기억도 없는 이름인데요. 여보, 단심이 나를 잊었단 말이오? 나를? 아, 참. 공물을 집행하시는 데 실례인 줄 압니다마는 이 여자를 내게 맡겨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서 데리고 가주세요. 누구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분칠한 동정심에는 닳고 달았습니다. 헛된 공로에 지치기도 했고 나중에는 중독자로 도덕질을 하다가 줄에 얽맸어요. 이철씨, 원장어른, 아니 박사영감, 당신은 아직도 이 단수미를 부를 기억이 남아있었던가요? 단수미, 그것은 단수미나 내가 져야 할 운명이었구려. 뭐, 무엇이요? 운명이요? 사랑이라고 얽매놓을 수도 있었고 운명이라고 버리고 갈 수도 있었던가요? 원통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을 사회에는 융통되는 법칙인가요? 여보십시오. 이 귀하신 어른인네. 누대기같이 헌 계집년의 애원이옵시다. 자기네들의 권세나 출세에만 해침을 생기지 말고 먼저 이 찢어진 도덕부터 꼬매주세요. 단심이, 나는 오늘 박선생을 만나서 단심이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또한 내가 나와 산 일도 비로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알면 뭐라나요? 계집애로 한 사나이를 사랑했을 때는 음란하다. 애인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니 부려라. 남편의 성공을 바라 웃음을 팔 때는 천한 계집이라. 무너지는 탑을 안고 타락하니 창녀라. 이 찢어지는 심사를 잊으려고 마약을 마시니 아편 중독자라고. 급기야에는 사슬에 얽매여 철창으로 갈 때는 당신네들에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렵니까? 나리 가시지요. 이것은 내가 도둑질한 것일 뿐이지 아무 연고도 없는 것입니다. 단심아,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응? 아니 그렇게 계집음을 면하겠다더니 이 꼴이 웬일이냐? 영숙아, 단심, 오빠 한 말도 묻지 말아주세요. 자, 갑시다. 처음 손에 손을 마주잡고 둘이 도망치던 때도 인천 항구의 밤이었고 청천벽력 같은 이별의 밤도 홍콩 항구의 밤이더니 운명의 끝막도 이 항구에서 어둠을 맞이하고 가는 것. 그 밤마다 달도 밝더니. 창안에 현는 촛불 눈과 이별 하역관대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아마도 저 촛불 날과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아, 웬일일까. 눈만 감으면 그이가 꿈에 뵈니 아마도 내가 내일 이곳을 떠나 입산한다는 소문이라도 들어서. 그래도 옛일이 그리워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여보십시오. 단심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단심이. 이철씨. 단심이, 나를 용서해줘. 난 당신을 배반한 몹쓸 사람이요. 당신이
이철씨든가요. 어린 맘 매디매디 울려놓고 훨훨이 떠나가시던 당신이든가요. 한 여자의 일생을 무참히도 짓밟아놓고 박정하게도 잊어버렸던 당신이었던가요. 면목이 없어. 제발 날 용서해줘. 용서고 용서 아니고가 없지요. 속이고 속고 속는 가슴은 서러워서 울고 속이는 가슴은 기뻐서 웃고 이것이 세상 인심이니까요. 그러나 이철씨란 그이까지 그토록 이 몸을 속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어여쁜 아가씨와 나란히 앉은 결혼 사진을 볼 때 그것으로서 당신들의 행복한 사연을 알았고 당신이 화촉통방에서 즐거운 꿈을 맺을 때 이 몸은 차디찬 병석에서 당신들의 행복을 축복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단심이도 세상을 알았어요.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이 단심이가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대로 눈물에 실어 보내고 앞날은 앞날대로 웃음으로 맞이하렵니다. 자, 어서 가주세요. 단심이, 부디 한마디만 용서한다고. 뭐라고요? 나를 이 이상도 괴롭히실 작정이신가요? 싫어요. 싫어요. 어서 돌아가 주세요. 그럼 탄심이 마음이 진정되면은 다시 찾아오리다. 부디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한없이 원망스러우면서 한없이 그리운 그 지금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도 그토록 울고 불고 목매어 당신이 그리워 몸부림칠 때 편지 한 장만이라도 해주실 분들 애로운 이 단심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항배이랴 항구의 하룻밤도 반가웁니다. 이 단숨의 앞길에도 갱생의 서광을 비춰주소서. 일조 스님, 몸이 불편하시다더니 마음의 번뇌를 잊지 못하는 모양이시군요. 아, 청조 스님,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잊은 줄 알았던 옛 기억이 소승의 마음을 괴롭히옵니다. 이즘이란 어려운 일이라오. 그러나 이곳은 과거를 생각해서는 못 쓰는 곳. 아옵니다. 알기 때문에 잊으려 애쏘옵니다만 민물처럼 몰려드는 지난날의 그림자가 소승을 죄악의 화순으로 만들려 애쏘나이다. 암직한 말씀. 리라서 일조 스님과 같이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가 있었으리요. 그러기에 도란 어려운 것.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보살이 되는 거요. 불통하면 파괴승이란 무서운 벌을 면치 못하는 거라. 네, 파괴승이요? 아, 정조 스님, 스님은 승적에 오르신 지 오래시니 마음의 번뇌를 물리칠 길도 아실 게 아니옵니까? 아르켜 주옵소서. 어찌하면 그의 생각을 잊을 수 있어오리까? 이쯤이란 마음 하나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승적에 오른 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소. 인정에 속고 애정의 버림을 받았을 때 세상이 싫어지고 인간들이 보기 싫어 입문하였으나 보지 못해 그리운 정은 더하더이다. 산새 소리와 부엉새 소리를 벗삼아 밤도 많이 새웠소. 찬 이불 속에 들어누워서
과거를 생각하면 속세가 그리웠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기도 하더니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마음도 굳어지고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부처님의 오계명을 외우면은 잡념이 자연히 소멸되고 남은 미련이 저절로 없어졌어요. 일조 스님, 너나 할 것도 없이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다 잊어버리고 참고 사는 게 인생이죠. 스님, 다 잊어버리려고 애써 봅니다만 가슴속에 무쇠덩이처럼 뭉친 한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의 생각, 잊어버리려는 생각이 도리어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조일석에 잡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오. 차차 없어질 때가 있겠죠. 스님, 저 밖에 젊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저문 이때 법당에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저 이철씨란 분이 일조 스님을 뵙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철씨가요? 일조 스님, 진정하시오. 단심이가 아니고 일조로서의 본심 본마음을 찾으십시오. 예. 난 물러가겠습니다. 네. 본심 본마음. 내 몸이 어디에 있기에 마음 또한 어디에 있단 말인가? 부처님, 소승에게 힘을 주옵소서. 어찌여쭈어릴까? 저 가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하여라. 네. 아, 저기 그분이. 스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니신지요? 저물어 가는 이때 어찌 오신 분이요? 저 탄심이란 여자가 혹시 이 법당에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탄심? 그런 여잔 이절엔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여섯 달 전에 입문했다는 여성이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만 꼭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잔 없는데요. 운담아, 탄심이란 여성이 이 법당엔 없지? 네? 저... 없지? 네,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기 전에 어서 내려가 보시죠. 스님, 절이란 열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보았습니다만 탄심이는 그림자도 못 찾았습니다. 이 절은 최후의 희망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스님, 이 절에 탄심이란 여자가 있다는 점만 안다면 만나지 않고 그대로 마음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손님, 들으시오. 탄심은 다섯 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탄심이가 죽었어요? 거짓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절에 있던 것만은 분명하군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열한하, 당신은 무슨 면목으로 이 절을 찾아오셨어? 음력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어넣을 때는 언제고 그 씨도 거두기 전에 왜 또 오셨어? 사파 세계에서 못 베낀 때를 무변 중생을 구해내려고 입문한 일조의 마음을 왜 또 괴롭히러 오셨어? 어서 내려가시오. 지난날의 나의 죄를 사죄나 하고 가려고요. 스님, 애원이옵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단 한마디, 단 한마디 사죄의 말이라도 하게 해주옵소서. 송구스러운 말씀,
저 목닥 소리가 들리지 않사옵니까? 사파 세계에서 지은 죄를 연불로 씻으려는 저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당신이 찾아온 탄심은 이미 죽은 사람. 이곳에는 일조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을 뿐 속세의 괴로움을 씻으려고 애쓰는 일조의 고요한 마음에 어찌 돌을 던지려 하시나요? 탄심을 위하신다면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 그럼 당신은 탄심이 몹시도 당신을 찾아 헤맸어. 당신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찾아가려고 며칠 후에 그곳을 찾았더니 이미 당신은 입산한 후였구려. 그 옛날의 아름다운 자태는 유성같이 사라진 탄심. 머리를 삭발하고 속세에서 보기 드문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은 헬쑥해진 탄심을 바라보는 이처럼 이렇게 육체만은 우두커니 서 있건만은 난 이 시간에 죽은 몸이 되었어. 나를 용서해줘. 아니, 차라리 당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나를 질건 때려라도 줘. 단심. 이철씨, 고정하세요. 사랑도 미움도 속세에서 있던 일. 이제 이 일조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단심, 당신의 사랑에 나는 완전히 패배했어. 부끄럽소. 내가 속세에서 지은 죄, 죽음으로도 못 씻을 이 죄를 나는 이미 결정하고 먼 발치에서나마 당신을 바라보니 한결 즐겁구려. 나도 당신과 같이 머리를 삭발하고 입산 수도하여 당신에게 지은 죄를 청산하려. 알겠어. 내 말을 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입산해서는 안 되실 뿐. 인술이란 천직으로 수많은 중생들의 육신의 괴로움을 고쳐주셔야 할 뿐. 그 의무가 계신 몸이옵니다. 이 몸이 병든 몸이오늘 누구를 고칠 수 있단 말이오? 탄심. 이 절에는 탄심이가 있고 어느 절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수도할 절을 맞은편에 우뚝하게 짓고 싶구려. 이철씨, 산산이 헤어지고 조각조각이 깨어져 버리려는 이 소승의 마음 더 괴롭히지 마시옵고 어서 돌아가 주옵소서. 탄심. 일조 스님, 저녁 예불 올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분은 입산 수도하실 분 아셨거든 어서 내려가 보시죠. 알았습니다. 가죠. 그럼 탄심, 부디 몸조심하시고 잘 있으시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마음 당진 따라 철리고 말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가정과 아내가 있는 몸, 또 명예와 지위가 있으신 분, 내가 따라가서 명예와 지위가 깨지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가정에 불을 질러주고 또한
나와 같은 희생자를 낼 뿐. 내가 한번 희생된 몸과 마음, 또 한번 희생된다면 이철수의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 겁니다. 이철수, 부디, 부디 만복을 누리시기를 부처님 앞에 언제까지나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관세음 보살.